자,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, LAX입니다.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인데요.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텍사스 휴스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 항공 타고 지금 곧 출발 예정인데요. 야, 정말 그 LAX의 분위기가 스산하고 한산하고 손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. From smoking while walking throughout the building. 텅텅 비어 있습니다. 제가 이 사우스웨스트 주식이 있는데요. 오르질 않아요. 오르질 않아. 이러니까 떨어진 데다가 더 오르지도 않고. 와, 텅텅 비었네. 앉아서도 못 마시는 모양이구나. 여기도. LA에서 휴스턴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가량 소요되고요. 시차도 2시간이 빨라서 도착하면 5시간이 걸리는 거죠. 도착공항은 휴스턴 시내와 가까운 국내선인 윌리엄 하비 공항입니다. 미국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비행기 승무원이 모두 50대, 60대입니다. 실버 인력을 훌륭하게 활용하는 고용 정책이 인상적이네요. 풍부한 경험과 순발력, 커뮤니케이션 등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? 올라온다. 그러니까 안 던지네. 짐도 없네. 대부분 미국 국내선 비행기는 지정석이 있는 게 아니고 탑승 전 24시간 후 체크인할 때 주는 번호가 탑승 순서이고 자리는 마음대로 앉을 수 있답니다. 스낵이라고는 달랑 쬐끄만 과자와 물 한 모금. 왕복 120불이니 어련하겠습니까?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LA에 비하니까 밑에서 아까 내려다보니까 완전 시골이다. 시골. 아니, 그 구름인데 봤어요? 구름 나오자마자. 이야, 시골이야. 여기가? 우리 그 맘모스 갈 때 있던 그런 시골집들이 보이더라고. 그냥 LA하고는 완전히 달라. 자, 이제 LA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윌리엄 하비 로컬 공항으로 이제 왔는데요. 이야,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오히려 그 LA 국제공항보다 사람이 더 많아요. 아, 국내선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네요. 여러분,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? 나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니죠? 살다 보니 몰랐는데 LA도 정말 큰 도시가 많네요. 휴스턴은 잽도 안 되네요. 하여간 휴스턴 잘 다녀왔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.